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제목만 보면 굉장히 좀 낭만스러운 느낌이 들죠. 그러나 이 질문은 그렇게 문장의 표현처럼 낭만스러운 질문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 학자들 간에도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아주 난해한 본문 중에 가장 난해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 문헌을 참고해보고 찾아봤지만 어느 학자도 오늘 다룰 본문에 대해서 일치한 해석을 꺼내놓은 문헌들이 없어요. 그 정도로 아주 다양한 견해와 해석이 부딪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떡할까? 걱정하지 말 것은 그냥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우리가 사람의 어떤 도출한 결론을 듣기보다는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결론에 자연스럽게 만나지게 될 겁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주 우리가 뭘 다루었었나 조금 미리 한번 기억하고 들어가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유다에서 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올라오죠.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오늘도 이름이 끝내 밝혀지지 않아요. 베델에 서자마자 그 당시 그 베델에서는 온갖 우상 숭배 만행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로보암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레위 지파에서도 제사장을 뽑지 않고 일반 백성 중에 자원하는 사람 막 뽑아가지고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베델에서 우상 숭배의 만행을 벌리고 있는 그 현장에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도착을 했습니다. 왕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제단을 향해서 규탄을 시작하죠. 두 가지를 선언했는데 하나는 이 제단이 뽀개어질 것이고 뽀개어진 땅 밑으로 위에 탄 재가 쏟아질 것이다. 이게 저주를 암시한 겁니다. 동시에 향후 300년 후에 태어날 왕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그가 일어나서 이 땅을 척결할 것이다. 그 왕의 이름은 요시아죠. 그러자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죠, 손을 들어서 저놈을 잡으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자 그 내밀었던 손이 말라버립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하면 손이라는 것은 원래 힘, 통치, 전능함 이런 암묵적인 상징적 몸의 신체 부위입니다. 근데 그 손이 말랐다는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일찍이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왕권을 맡기셨어요. 이제 그 왕권의 종말이 올 것이고 그 왕권은 거두어질 것이다. 이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아니, 선언이죠. 심판에 대한. 손이 말라버려요. 다급했겠죠. 왕이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급박한 심정으로 부탁을 하죠. 너희 하나님께 구해서 이 손을 좀 회복해다오. 은혜를 구해다오. 그래서 이 선지자가 기도 끝에 그 손을 되돌려 놓습니다. 이건 뭐라고요?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기회를 주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그 기회마저도 놓쳐버리고 이 13장 끝 무렵에는 이런
씁쓸한 문장으로 성경이 끝나요.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만 시작. 여로보암이 이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역대하에 보면 하나님이 치심으로 그가 죽어요. 이렇게 여로보암 왕은 씁쓸한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얘기는 이 사이에 삽입되어 있다는 구절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의 이야기는 이 여로보암 왕의 악한 질긴 불순종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십시다. 본문 6절입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6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고쳐졌어요. 고마웠겠죠. 왕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왕이 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뭐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 같아요. 아, 고맙다. 내가 어떻게 너를 이대로 돌려보내겠니? 우리 집에 잠깐 들어와서 쉬고 또 내가 좀 담례를 하고 싶다. 예물을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초대죠. 누구의 초대입니까? 이 땅의 왕의 초대예요. 근데 이것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이런 지하에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거절의 내용을 먼저 보십시다. 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된 거죠. 안 됩니다. 당신이 내게 나라의 절반을 준다 해도 나는 당신의 초대에 응할 수 없습니다. 들어가지도 않겠고 떡도 먹지 않겠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거절해요. 근데 거절의 이유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소개돼요. 9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정말 이유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실 때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일절 그들과 교제를 금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떡 먹고 물 마시는 것은 식탁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식탁을 함께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한 가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식탁 교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보면 시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다윗의 시인데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상이라는 것은 테이블을 얘기하는 거예요. 식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한 가족으로 초대하시고 그 뜻이에요. 여기에 유다 선지자는 그 식탁 교제를 거절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10절을 보시면 이에 다른 길로 가고 무슨 길이요? 예,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에 빠져서 온 나라를 종교 백화점으로 만들어 놓았던 그 우상 숭배의 길, 그 길로 답습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이 속에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다른 길. 오늘 여기에 다른 길은 또 하나의 이 스토리를 풀어내는 기호예요.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이건 하나의 커다란 퍼포먼스예요.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의 초점은 좀 바뀌어요. 나중에는 다시 만나지만 카메라 렌즈가 이제 다른 장면을 클로즈업 합니다. 그것이 11절인데 11절을 좀 한번 보십시다. 베델에, 자, 장소가 어디죠? 베델입니다. 베델은 어떤 장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사에 지워질 수 없는 신앙의 출발 지점이고 회복의 상징이에요. 야곱이 여기서 길을 떠났다가 다시 베델로 돌아올 때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베델이라는 이름은 아시는 것처럼 베이트,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 자비, 은혜,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조합해 보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자비로운 집,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베델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종교적인 만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상 숭배가 열렬하게 올려지고 있는 현장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베델에 한 사람이 새로 등장인물로 떠오릅니다.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이제 이 표현의 그 뉘앙스, 느낌을 좀 제대로 살리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선지자가 있는데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입니다. 선지자 노릇을 오래 해먹은 사람이 있는데, 다르죠? 선지자가 나이가 많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있는데 그걸 오래 해먹었다. 어디서? 베델에서. 그러면 그 선지자가 오래 해먹은 베델에서, 그 베델은 지금 어떤 현장이 돼 있어요? 예, 우상 숭배의 메카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늙은 선지자가 갖는, 이 표현이 갖는 캐릭터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슬슬 느낌이 들어와야 돼요. 느낌이 들어가시나요? 대답을 좀 하십시오. 느낌이 오죠? 예, 달라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제가 좀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들에게 복을 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아버지, 아버지, 오늘 베델 제단에서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예, 유다에서 올라온 한 선지자가 심판을 경고하면서 동시에 300년 후에 요시아라는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가 온 나라를 척결을 한다는 예언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왕이 잡으려고 하니까 그 내밀었던 손이 말라버려가지고 왕이 다시 고쳐지긴 했지만 시겁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아버지한테 아들들이 와서 복을 한 거죠. 자, 이 보고를 아버지가 듣습니다. 12절.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오늘 본문이죠,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자, 물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를 보세요. 그 보고를 유심히 듣던 늙은 선지자가 아들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물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들은 그 선지자가 돌아간 길을 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볼까요? 11절, 12절.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길로 갔다고요? 왔던 길로 되돌아갔습니까? 다른 길로 갔습니까?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 길을 아들들이 본 거예요. 어느 길로 가더냐? 예, 이 길로 갑디다.
알았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자,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기호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나귀입니다. 나귀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죠. 아, 인물이 아니고 동물이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독전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독전. 그 뭐 어느 사건 사고 일으켰던 그 교파의 배경을 누가 담았다 해서 그걸 이제 다운 받아서 봤어요. 요즘은 참 좋은 세상이에요. 직접 영화관에 가지 않아도 다 다운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결말이 깔끔하게 나질 않고 열려 있었어요. 텅 빈 그 겨울 벌판에 외딴 집 한 채가 있는데 거기에 수사관 하나가 범인을 잡으러 들어가서 만나요. 범인과 수사관 둘이가. 집안의 장면은 둘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요. 총을 서로 앞에 놓고. 근데 이제 마지막 장면은 집만 보여줘요. 그러면서 탁 하면 총소리만 들려요. 그리고 끝이 나요. 그러니까 범인이 죽었는지 잡으러 온 사람이 죽었는지 시청자 입장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굉장히 허무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암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포스터에 보면 독전 영화 포스터에 보면 여러 사람 얼굴이 이렇게 딱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유독 한 사람 얼굴만 회색 처리를 안 해놨어요. 흑백 처리를 해놓은 인물들은 다 죽었어요. 그게 감독과 작가가 암시한 그 영화의 설치 기호더라고요. 그렇듯이 여기에도 보면 이런 기호들, 다른 길, 나귀, 굉장히 중요한 그 스토리를 풀어내는데 해석의 기호들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듣다가 독점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나머지 얘기를 또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죠? 자, 마저 가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14절 나귀 안장을 태우고 쫓아가서 1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드디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유다의 선지자와 베델의 북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가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늙은 선지자가 만난 유다 선지자에게 제안을 해요. 이렇게 제안합니다. 15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자, 아까 떡을 먹자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와 한 식탁에서 한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16절.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이곳에서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아까 왕이 요청했던 것과 똑같은 단호한 거절을 단칼에 해버립니다. 그런데 역시 그 이유도 뭐냐면 17절에 이유가 등장하죠. 다 같이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역시 이 거절도 누구의 이름으로 거절을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절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보내실 때 부탁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나는 그대의 초청에 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제부터 이 스토리는 어려워져요.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어요. 이때 이 늙은 선지자가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앞을 보실까요?
자,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는 역시 하나님이 부탁한 말씀이 들어가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고 왔어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를 우리 집에 데리고 돌아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먹이라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 말이 맞나요? 둘 다 누구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 말이 맞나요? 성경은 즉시 그 판정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18절 끝부분에 보면 이는 그 사람을 뭐함이라? 누가 속인 거예요? 북이스라엘 늙은 선지자가 속인 거예요. 분명히 속였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빙자해서 속여요. 자, 어렵죠? 19절을 잘 보세요.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 선지자를 따라간 거예요.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와, 제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독전 영화의 결말처럼 열린 결말을 한번 제안을 할게요. 이 따라 들어가 떡도 먹고 물도 마신 선지자는 속은 걸까 속아준 걸까? 자, 결론은 유보합시다. 끝부분쯤 가면 이게 속은 건지 속아준 건지 드러나요. 그러니까 유보합시다. 그리고 이제 다음 절로 그냥 넘어가 보십시다. 20절.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자, 또 앞을 보십시다. 이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누구에게? 북이스라엘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임한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북이스라엘 늙은 선지자가 자기가 유인해서 데리고 온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한 얘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말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죽을 것을 경고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22절 끝에 보면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다. 무슨 얘기일까요?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얘기는 집을 떠나 먼 곳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을 떠나 먼 곳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23절.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또 어디에 안장을 지우죠? 나귀에 안장을 지우니라. 그러면 이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는 뭘 타고 돌아간 겁니까? 나귀를 타고 돌아간 거예요. 누구의 모습이 점점점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건 나중에 우리가 결말을 만나면 금방 알게 됩니다. 나귀를 타고 돌아갑니다. 근데 사실은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다음 절 2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여러분 이 광경이 자연스럽다고 보세요. 선지자는 속은 건지 속아준 건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귀를 타고 돌아갔어요. 돌아가다가 길에서 뭘 만나죠? 짐승 중에 가장 맹수인 사자를 만나서 찢겨 죽어요. 그리고 길에 버려집니다. 이상한 것이 그를 태웠던 나귀는 찢지 않습니다. 멀쩡히 살아있고 또 이 사자는 그 맹폭한 성격이 어떻게 된 노릇인지 온유해져서 시체 옆에 서 있어요. 나귀도 찢지 않고. 그러니까 나귀와 사자가 마치 이런 그림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시체를 지키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스러워 보여요? 이걸 오고 가는 사람들이 봤어요. 다음 절 읽어볼까요? 25절 다 같이 시작.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지나가던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달려가서 늙은 선지자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 집에서 나왔던 그 선지자가 길에서 사자들이 찢겨 죽었는데 사자가 그 옆에 그냥 그대로 있고 나귀도 멀쩡합니다. 이때 늙은 선지자는 알아요. 아, 그 사람이구나. 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경고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모를 리 없죠. 알 수밖에 없죠. 그러고 나서 27절을 잘 보세요.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이 사람도 뭘 타요? 나귀를 타요. 계속 나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사자는 먹지도 않았고 나귀는 찢겨지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본문입니다. 사자의 자연스러운 생리적 상황이라면 자기가 찢겨서 죽게 한 그 시신을 먹어야죠. 당연히 나귀도 요절을 내야죠. 그런데 그 시신을 먹지도 않고 나귀를 찢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신탁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을 잘 보세요. 29절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자,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나귀의 죽음이 되어진 선지자를 수습하여 돌아와서 슬피 울었다는 말을 두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통은 진정한 애통이었어요. 그리고 그 죽은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오, 내 형제여. 오, 내 형제여. 그리고 나서 아들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이런 유언을 해요. 31절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에 곁에 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 묘실에 그 사람의 뼈 곁에 내 뼈를 두라. 그 말은 나도 그 사람이 갔던 길로 돌아가겠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 사람은 아니 나는 이 사람의 가족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드디어 그는 그냥 늙도록 선지자 노릇을 하던 그 짓지 못하던 개 같은 모습에서 그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32절을 볼까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선포하버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늙은 선지자의 변화는 누구의 죽음이 기초가 되었습니까?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의 죽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 선지자의 죽음이 타락한 한 선지자가 돌아오는 계기가 돼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죽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뭘 타고 가셨나요?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자, 그러면 이 죽음은 아까 물었던 질문을 다시 합니다. 속은 걸까요? 속아 준 걸까요? 속아 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고한 고발을 당하여 달리실 때 그 이유를 몰랐나요? 알고도 그래야 우리가 살겠기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제단의 제물로 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33절을 다시 보세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게 누구예요? 여로보암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이 선지자의 죽음을 이 앞에다가 걸쳐놓은 겁니다. 우리는 여로보암 왕처럼 절대 변하거나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억울하지만 모순된 고발이 쏟아졌지만 그걸 모르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속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속아주시고 그 모든 죄악을 받아주시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선지자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을 예표한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선명한 이유를 오늘 북이스라엘을 상징으로 회개하지 않는,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죽음이 필요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속은 것이 아니라 속아준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 늙은 선지자의 마지막 모습처럼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될,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질 않았어요. 다른 길로 돌아가다 죽음을 맞습니다. 그 다른 길은 바로 십자가에 짐을 지고 걸으시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새로운 방식이고 새로운 다른 길이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서 달라요. 그것이 또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여로보암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알고도 죽으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죽음을 기초로 우리는 그분이 숨져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다른 길로 걷기로 각오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